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게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분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약재가 충분히 반영된 위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최근 살짝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국내 게임 시장이 좀 포화가 됐고 중국 게임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됐죠. 또 RPG 장르가 대부분의 이제 장르 보니까 이 장르에 대한 좀 피로감이 누적된 것,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도 본격화가 되죠. 그래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유형별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게임에 이제 확률 정보가 다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게임주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를 통해 오히려 게임사들이 좀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용자의 이제 믿음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인도라든지 중동을 비롯한 신규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의해서 이제 중국 환호 발급 규제가 된 이후에 이제 인도와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인데요. 크래프토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컴투스는 중동 지역에 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았었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도 확대가 되고 있죠. 넷마블 같은 경우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0억 뷰 이상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을 활용한 IP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성공한 IP를 활용한 게임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임사의 IP 활용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매출 증대로도 연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관심 종목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 게임인 프레스타일은 출시된 지가 오래됐지만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되고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이시티의 캐시카우로 명백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관련된 IP 매출도 성장세를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인 모히또 게임즈의 신규 게임 개발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난달 컴투스의 모바일 신작 게임 스타시드가 사전 예약 100만 명을 돌파하고 흥행을 예고했었는데 현재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 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게임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즈니 IP 기반의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2월에 디즈니의 렐름 브레이커스가 공개가 됐고요. 알라딘이라든지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디즈니와 픽사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이시티의 신작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차트상은 바닥입니다. 작년 말에 저점을 찍었고요. 큰 상승도 아니지만 큰 하락도 아닌 바닥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약세인데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게임주들 조정을 받습니다. 눌림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위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2780원인데요. 현재 주가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서 조이시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신작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네, 뭐 저는 화장품 관련주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중국의 PMI가 좋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다른 이제 기타 뭐 일본이나 북미 뭐 동남아 이런 쪽에 매출 성장세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수출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3월달 화장품 수출도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 넘는 그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 1분기에 화장품 수출 자체가 30%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인디브랜드 관련된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 그런 이제 판매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생산시설을, 자체 생산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ODM 업체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이런 인디 브랜드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화장품 ODM, OEM 업체들의 그런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디 브랜드를 내가 직접적으로 뭐 비상장 회사나 아니면 뭐 사기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장품 ODM 업체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화장품 회사들은 아마 3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점도 아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일단 화장품 중 내에서 뭐 ODM, OEM 업체는 아니고요. 대형 회사인 이제 아모레퍼시픽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뭐 가장 부진했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출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중국 시장 관련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까지 이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더 이상의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화장품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 판매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자회사인 코스알 X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도에 이제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4,867억으로 전년 대비 128%,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40억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화장품 판매를 크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체인인 아마존에서 작년 4분기에 전체 화장품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3분기에 2위에 이어서 1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에도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연결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에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상황을 본다라고 해도 지난 3월 중순에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월 20일 이후에 기관이 한 35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전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도 상승폭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같은 경우도 3월 22일 이후에 11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다 할 만큼 일단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 어제 오늘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 12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14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11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중국 채널이 예상외로 선방을 한 점, 그리고 자회사죠.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